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올바른 수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사는 이미 끝났지만 아직도 더 중요한 공소 유지가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90일의 대장정을 거치며 30명을 기소하는 성과를 올리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는 기소된 피의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두 번째 전쟁에 돌입합니다. 차지환 사회부장이 특검 수사와 관련한 여러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차 부장. 네. 90일 동안 달려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역대 12차례의 특검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을 기소하는 외형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풀지 못한 숙제도 적지 않습니다. 특검이 남긴 숙제들 이동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박영수 특검의 수사 대상, 특검법에 따르면 15가지인데요. 이 중 2개가 우병우 전 수석 의혹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밀린 걸까요? 활동 만료를 불과 열흘 남겨두고 우 전 수석은 처음으로 불려나옵니다. 최순실 씨 아직도 모르신다는 입장이세요? 네, 모릅니다. 구속 수사가 불가능해지자 특검은 재청구를 포기합니다. 집요하게 두 번씩 영장을 청구했던 다른 사례들과는 대조적입니다. 특검에게 아쉬운 대목은 또 있습니다. 박승근, 양재식 두 특검보가 직접 박 대통령 대면 조사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신경전만 벌이다 무산됐습니다. 1차가 무산된 이후에는 그 상호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라서 서로 간의 주장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여기에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불발된 상황. 특검 관계자는 대면 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이 성사됐다면 우 전 수석의 심정 처리는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내비쳤습니다. 아울러 기대를 모았던 세월호 7시간 수사 역시 명확한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7시간 의혹은 애초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아니었지만 특검 출범 당시 수사 가능성을 시사해 진상규명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대목. 하지만 특검은 오늘 브리핑에서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을 밝히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0일 동안 쉼없이 달려온 특검, 미완의 숙제가 아픈 부분으로 남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